정부와 여당이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 2%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주거 사다리 정책을 추진합니다. 집값이 주변 시세의 70% 수준인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향후 5년 동안 청년층을 중심으로 34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. 청년 내 집 마련 1, 2, 3은 청년이 전용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했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%까지 2%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추후 자녀를 2명 이상 낳게 되면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춰주는 등 생애 주기에 걸쳐 주거 부담을 낮춰주는 방침입니다. 이뿐 아니라 당정은 당장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과 청년보증 월세 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.